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0단계 앰플 설명드리면서 시너지 앰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새로운 앰플을 개봉할 때마다 각 앰플에 들어있는 성분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전반적인 시너지 앰플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시너지 앰플 첫 번째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0단계를 지금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는데 한달 넘게 제가 조금 좁쌀 여드름 같은 게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앰플 때문인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화장품 중에 제가 바꾼 거는 앰플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원래 쓰던 거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앰플 때문인가?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너지 앰플은 뜯은 후에 2주 안에 쓰는 게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리 전부 다 섞어서 쓰지 않고요. 각 단계 사용 전에 터트려서 사용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특히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요 1단계 앰플 같은 경우는요, 아주 고기능의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특히 2주 안에 다 쓰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총 4단계 앰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가 2단계가 아니라 1단계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사용한 건 여기 비어 있는 거는 0단계 앰플이고요. 0단계는 수분과 보습을 기초로 잡아주어서 그다음 더 고기능성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조금 더 강한 기능성 제품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별로 하는 기능과 역할은 조금씩 다르고요. 지금부터 코드 넘버 1 비타 루미너스라는 이름의 1단계 앰플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밑에 부분, 투명한 형태의 앰플이 코어 앰플이에요. 1단계의 코어 앰플은 12종의 비타민이 배합된 멀티 비타민 콤플렉스입니다. 강력한 브라이트닝 효과가 있고요. 게다가 이 안에 앱솔루트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백에 아주 탁월한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윗부분에 있는 액티브 앰플의 성분은 뭘까요? 일단 한번 터트려 볼까요? 일단 여기 이렇게 비닐을 떼어내시고요. 뭐가 터져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터트려 볼게요. 보이시나요? 이게 노란색 가루 같은 거예요. 가루. 일단 흔들어 볼게요. 점점 노란색으로 섞이는 거 보이시죠? 0단계에서는요, 액체 성분이 나왔는데 지금 노란 파우더 형태가 나왔어요. 요 안에 들어있던 노란 파우더 형태, 즉, 액티브 앰플의 비밀은요, 순수 비타민 C입니다. 파우더 형태라서 석분 후 바로 쓰시면 이게 다안 녹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한두 시간 전쯤에 이렇게 섞어 놓으신 후에 이 가루가 다 녹고 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한두 시간이면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가루가 꺼끌꺼끌하게 만져줘도 상관없으시면 바로 발라도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녹기 전에 제가 한번 발라보고 이따가 완전히 녹은 후에 한번더 발라볼게요. 이렇게 뚜껑 위에 있던 걸싹 빼서 요거는 0단계 때 보여드렸죠.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아까워서 이거 면봉으로 파서 여기 넣으면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세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여기 알갱이가 아직 있어요. 노란 알갱이가. 알갱이도 보이죠? 안 녹아서 까끌까끌해요. 그래서 까끌까끌해도 상관없으면 바로 발라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문지르니까 녹긴 녹았어요. 다 녹았는데 얼굴에다가 이렇게 문지르면 아프겠죠. 저는 이따가 일단 얘가 녹은 후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향이 너무 좋고요. 녹은 다음에 얼굴에 바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미백 성분이 자극이 강한 편인데 요 1단계 비타 루미너스 같은 경우는요. 비타민을 고함량으로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 자극 없이 사용 가능한 고효능 미백 광채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앰플들은 다 액체 형태의 액티브 앰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 기다리실 필요 없고요. 섞은 후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 1단계 앰플만 비타민C가 녹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는 12종의 비타민, 그리고 위에 비타민C까지 13종의 멀티 비타민을 함유한 프레스티지 브라이트닝 앰플인 비타 루미너스. 미백 기능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멜라닌 색소 침착, 그리고 멀티케어로 광채 피부를 구현하도록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게 완전히 녹은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짜잔. 네, 1시간 정도 지났어요. 완전히는 안 녹은 것 같은데 졸려서 빨리 바르고 자르려고 제대로 한번 발라볼게요. 아까는 알갱이 같은 게 보였는데 지금은 다 녹았네요. 향 너무 좋고요. 제가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미백 광채 브라이트닝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윤기가 더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약간 더 오일리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훨씬 피부가 윤이 나죠? 0단계랑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일주일간 열심히 사용해 볼 테니까 다음 시간에 제 얼굴이 또 얼마나 환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은 2단계 앰플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